자, 내측강근인데, 내측강근은 이렇게 내측에 보게 되면 움뚝 튀어나온 이그 볼륨업 돼 있는 근육이 있어요. 사내측강근이라고 합니다. 저 앞쪽에서 이렇게 가로질러서 거위발 모양근으로 붙는 봉골근하고 심부에 있는 대내전근이 요 사내측강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접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리를 갖다 이제 펴게 되게 되면은, 예, 이 사대축근이 수축이 되는데, 이때 밑에 있는 대내전근을 압력, 대내전근에 압력을 주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대내전근을 통해서 하지로 내려가는 그 대퇴동맥에 압력을 주게 되기 때문에, 이쪽이 너무 경직되어 있게 되게 되면, 하지로 내려가는 혈류를 방해하기 때문에 2차 병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대축근은 이 슬개골을 갖다가 내측, 예, 그 다음에 거의 약간 사선으로 수평을 유지하면서 외측 근육하고, 그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슬개골이 정 위치에 있도록 하는 근육입니다. 원래는 이제 앞쪽에서 마사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포커스가 속에 있는 대내전근하고 봉골근하고, 그 다음에 사내측간근이 만나는 요 정션을 포커스로 해서 이완을 하게 됩니다. 이쪽에는 이제 뭐 혈의혈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정도로 옛날에도 굉장히 중요한 혈자리로 봤는데요. 혈의혈이라고 하는 게 바로 지금으로 치면 이제 대퇴동맥이 내려가는 그 구멍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다리를 핀 상태에서요. 다리를 핀 상태에서 대내전근하고 봉골근이 만나는 그 벨리 부위를 직상으로 밀고 다리는 굴곡을 해서 원을 그려줍니다. 네, 그래서 다리를 구부리게 되면 이게 사내측간근은 늘어나죠.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이 압력을 통해서 대내전근하고 봉골근이 스트레칭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심부에 있는 근육을 한 번에 다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다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여태껏 다 내려와도 요 부위가 눌리게 되면 하지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된 밥에 코빠트린 경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 허벅지 앞뒤 근육은 다 충분히 마사지가 됐어도 여기를 풀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하지로 근막 통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도 코커스를 둬서 마사지를 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다리를 구부렸다 폈다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사내측간근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봉골근도 자극을 받게 되고요. 대내전근도 자극을 받게 됩니다. 자, 사이드 라이닝 자세인데요. 약간 이렇게 사이드 이렇게 페이스 다운 상태를 약간 유지를 합니다. 상체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그 상태에서 대퇴 후부에 있는 근육, 반건향근과 반마의 안근 사이와 내전근 사이에 수장을 고정시키고 대퇴를 갖다가 이렇게 내전을 시켜보세요. 이렇게 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보다 조금 더 강한 압으로 요 부위를 갖다가 이완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내전근도 내측부하고 심부에 있지만 펠펫이 잘안 되죠. 다른 근육에 덮여 있어서 여기 원위부 쪽에서는 펠펫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사지를 하게 되면은 앞쪽에 있는 근육과 대각선으로 오는 근육과 후부 근육을 동시에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